자,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일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인벤터 환경에서의 모든 개체에 대한 설정 값에 대한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.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부품이나 조립품에서는 스타일 편집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, 특히 도면에서는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. 왜냐하면 도면 환경에서는 도면 개체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할 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도면층이라든지 치수 스타일이라든지 뭐 문자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스타일 라이브러리, 그러니까 스타일 라이브러리 파일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자, 파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파일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부품에서 하는 자 관리 탭에 자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면은 자 부품 그 각각의 파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. 혹은 도면에서 볼수 있는 도면 환경에서의 스타일 편집기 명령을 눌렀을 때 나오는 각각의 스타일. 확장해 보면은 치수도 하나의 스타일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타일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각각의 스타일 파일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일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파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파일을 지정하기 위한 그 디폴트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. 바로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, 자, 볼까요? 시작하기에 프로젝트. 자,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 폴더 옵션에서 보시면은, 자, 설계 데이터, 스타일 등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죠? 자,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인벤터가 디폴트,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메인 스타일 파일들입니다. 이 경로를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? 자, C드라이브에 사용자의 공용의 공용 문서에 오토데스크, 그 다음에 인벤터 2016에 보시면 디자인 데이터. 자, 이 폴더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인벤터가 기본으로 지정하는 메인 스타일 파일입니다. 자, 이거는 나중에 스타일 편집기 이 파일은 그 나중에 프로젝트 설정을 제대로 할 때, 프로젝트 설정을 제대로 할 때, 그때 이제 프로젝트에서 메인 스타일 파일의 위치를 따로 바꾸게 됩니다. 왜냐? C드라이브에 있으면은 포맷하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인벤터로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하는 기업에서는 이 메인 스타일 파일을 C드라이브에 두지 않고 Z드라이브나 뭐 D드라이브, 외부 드라이브에다가 상주시킴으로써 혹시나 모를 그 포맷에 대비해서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.